시퍼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포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시포에게 가만히 좀 앉아있으라면서 시포의 팔을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애가 틈만 나면 쪽쪽이니? 엄마, 배고파요. 오늘은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 네가 정, 배고프다면 조금만 먹어라. 엄마도 배고프단다. 시포 엄마는 오늘따라 얼굴에 많은 근심이 쌓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0호가 젖을 물고 있는데도 엄마는 10호를 혼내지 않고 사원 펜스에 가만히 앉아 주변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10호는 엄마의 심란한 상황을 틈타 본격적으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물고 심지어 양손을 이용해 가면서 우유를 실컷 먹었습니다. 10호 자신도 우유를 평소보다 너무 많이 마셨던 탓인지
숨을 거칠게 몰아 쉬고 있습니다. 우유를 실컷 마신 시폰은 엄마 품에서 얌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걱정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포의 머리를 보세요. 시포가 엄마로부터 단단히 혼이 난 모양입니다. 머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유 먹는 자세를 보세요. 개구리 모습 같지 않나요? 시포는 엄마와 함께 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시포가 하품하는 것을 보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엄마 주변에 딸들이 앉아 있으니 엄마 얼굴에 활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딸들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 또 봐요. 엄마 주변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아, 누나들 간다. 엄마는 딸들과 함께 있었던 곳에서 한참 머물다가 시포와 함께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열매가 없었던 것인지 다시 시포와 함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는 사원공원에 있는 구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겁에 질린 딸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왜 그러고 있어? 엄마한테 가까이 와봐. 라고 하였습니다.
딸은 엄마 곁에 있다 보니 조금 안정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놀라 하더니 엄마 뒤에 있는 구조물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쫓아줄게. 저리 가라. 왜? 내 딸을 괴롭히려고 하니. 저리 가. 저리 가. 오늘도 역시 카메라맨님은 10호가 우유를 잘 먹을 수 있게 엄마에게 연꽃 열매를 주고 있습니다.